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요, 새로운 대단원이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 대단원이 됐고, 교재에서는 198페이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섯 번째 대단원에서부터는요, 단순하게 단원이 바뀐 것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근현대사다 이렇게 따로 빼두죠. 말 그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 현대사와 지금의 그렇게 멀지 아니하는 근대사, 이걸 묶어서 이제 근현대사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마지막 시간까지 공부할 시기가 바로 근현대사가 돼요. 그런데 이 근현대사는요, 그 이전까지 공부하셨던 전 근대사와는 접근이 조금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전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이제 왕조 국가이다 보니까 그 왕조 국가 안에서 일단 처음에는 정치 이야기를 쭉 하죠. 어떤 식으로 이제 왕들이 제도 개혁을 했었고,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 이제 끝나고 나면 사회 경제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나름 어느 정도 이제 패턴이 딱 있었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 이거 끝나면 이거 공부하겠구나, 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게 되면, 약간 접근하던 방식을 다르게 들어가요. 물론, 근현대사 안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 뭐, 사회 다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과 그리 먼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남아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밀하게 다 보지 못하고 특히나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냐면 정치사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정치사 안에 사건사 중심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근현대사가 바뀌어 왔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 않고요. 사건 주제별로 접근에 들어갈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실 때 하나 주의하셔야 될게 바로 뭐가 있냐면 그러하기 때문에 일단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는데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를 신경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이전에도 그러했었지만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이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이고 그거 어떤 주장을 했는지 그런 얘기 해왔었었죠. 그렇죠? 근데 특히나 여기선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들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사건과 그 당시 주요 인물들의 입장 반드시 연결을 시켜두시고요. 자, 두 번째는요. 사건이라고 하는 건 시대순인 거죠. 그렇죠? 순서를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도. 그래서 이전까지 전 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세기 단위로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100년 단위로 접근을 많이 한다면 지금부터는요. 1년, 2년, 3년 정말요. 이고한해 안에서도 여러 개의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건의 순서, 시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결국 여러분께서 주요 연도는 외우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연도 외우는 게참 어렵죠. 뭐 시험에 나오는 게 20개다. 그러면 20개면 달달 외우면 되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 결국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뭐 연도를 정말 쉽게 외우는 방법, 뭐 그것도 한두 가지의 경우만 되겠지. 이 많은 경우가 될 때는 결국 여러분께서 계속 반복을 하셔서 아, 그게 그때였구나라고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현대사에서는 사람 그리고 연도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달라 주문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근현대사의 첫 번째 시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공부할지 먼저 전체 흐름을 좀 파악해 봅시다. 자, 근데 여러분들 아직 조선 끝난 거 아니죠? 예, 끝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조선 왕조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격이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접근하는 조선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19세기 되셨어요. 그리고 조선은 1910년 일본에서 국권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됐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바로 전 시간까지 뭘 공부했었냐면은 조선의 그 19세기 중에서도 초반에 있었던 60년 동안, 이 60년 동안에는 왕보다는 외척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안동 김씨 풍양조씨였었죠. 그쵸?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뭐라고 불러줬습니까? 세도 정치라고 불러줬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대신 공부할 시기는요, 세도 정치 그 이후 시기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1863년부터인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니 1863년부터 1910년까지 50년인 거죠. 그 50년에 해당하는 시간을 우리는 개화기 이렇게 불러줘요. 개화기. 개화라고 하는 게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체질 개선을 하고 있는 시기를 개화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렇게 이제 공부하는 시기가 여섯 번째 대단원이 되면서 강의로 말하면 모두 9개의 강의로 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속 9시간 동안 이 5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다룰지 이해 가시겠죠? 또 그러다 보니까요. 전근대사를 공부할 때는 한번 나온 인물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이가 좀몇번 나온다거나 고려 시대 때 의천. 의천하면 숙종의 동생이죠.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 한 두세 번 반복되는 경우 빼고는 웬만하면 한번 나오고는 잘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이제 50년간의 역사를 우리가 다루고 있다 보니까 대단히 세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태어났던 사람이 다음에 또 나와요. 또 나와요. 또 나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 그냥 한 번에 가르치지 왜 이렇게 계속 나옵니까? 짜증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해 가시겠죠? 워낙 짧은 기간의 역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풀어놓는다면 나머지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몇년 전에는 이런 활동을 했었고, 지금은 이걸 하고, 다음엔 이걸 하고, 누적을 시켜주셔야 돼요. 부담스럽다고요?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주요 인물에 대해서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이 예전에 그런 말 했었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거 하는 거예요. 라고 계속 제가 정리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할 테니까, 너무 반복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대 상황 자체가 그러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그 왕조 국가 체제는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863년부터 1910년까지 이때 집권자가 누구이냐를 보면 조선의 26번째 왕 고종과 마지막 27번째 왕 순종 시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요, 고종이 1863년에서부터요, 1907년, 일본에 의해서 강제 퇴위당할 때까지 거의 이 시기를 이제 주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순종 같은 경우는 3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시간 공부 내내 동안 고종 이야기가 그렇게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 갑니다. 그런데 이 고종이 집권했었던 40년이 넘는 이 기간은요, 다시 그냥 하나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1기, 2기, 3기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1기. 요 1기 같은 경우는 고종이 12살이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자, 잠깐만 고종이 왜 왕이 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세도 정치 시기 때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안동 김씨, 풍양조 씨. 맞습니까? 이때 철종 있잖아요. 철종의 이제 그 외척 세력은 이제 안동 김씨인데, 그때 철종 위에 있었던, 그러니까 대왕 대비 마마 있잖아요. 그 대왕 대비가 누구냐? 조씨 집안이에요. 조대비입니다. 근데 조대비 같은 경우는 철종이 이제 자식 없이 죽고 나자 그의 왕을 누가 할 것인가? 물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왕족 중에서 가장 좀 미약할 만한 왕. 그래서 왕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대비의 권력을 쉽게 견제하지 못하고, 아니면 안동 김씨. 그들에게 권력이 넘어가지 않게끔 뭔가 할 만한 세력이 없을까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세도 정치 시기 때요, 웬만큼 똑똑했었던 왕족 같은 경우는요, 목 날라가거나 유배 많이 갔어요. 안동 김씨가 가만히 안 뒀거든요. 그러다 눈에 딱띈 세력이 있는데, 바로 흥성군 이양이라는 사람입니다. 흥성군 같은 경우는요, 이 세도 정치 시기 때 자기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다. 자신의 이 똑똑함을 감추고, 야심을 감추고 난 다음에,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술밖에 몰라요. 이런 식의.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이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안동 김씨네 집안에서 뭔가 행사 열리면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술 한잔 얻어먹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개처럼 한번 소리 내봐. 막, 구부기도 하고. 이게 정말 왕족으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면서도 굴욕적인 생활을 했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흥성군의 야심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에이, 저 사람의 아들을 이제 뭐 왕으로 앉히면 별 걱정 없겠다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흥성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 그가 왕이 된게 바로 고종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조선의 왕들 같은 경우는 내가 왕이 됐다. 그럼 우리 아버지도 보통 다 왕인 경우죠. 그런데 이런 고종처럼 내가 왕이 되었으나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 시작이 선조. 기억나시죠? 선조는 그 혈통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습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고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왕의 아버지가 왕이 아닌 경우, 그렇다면 그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대원군 이렇게 불러줍니다. 대원군. 근데 선조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황이었지만 고종의 아빠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를 흥선 대원군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흥선 대원군은 그러니까 아들이 딱 이제 왕이 되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는 장악을 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1686년부터요, 1873년까지
그의 아들이 직접 통치를 시작할 때까지 10년 동안 대신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는 수업 시간에 공부할 건요, 흥선대군이 집권했던 그 초기 10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고종이 22살이 되면서요, 아버님, 물러나시죠. 제가 직접 통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직접 통치하는 친정이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20대도 실질적으로는 고종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더 주목을 해줘야 되냐면요, 명성황후에 대해서 주목을 해줘야 돼요. 흥선대군이 나름 머리를 썼어요. 그동안 외척 가문들이 너무나 권력을 휘둘렀으니까 적어도 내 며느리만은 대단한 가문 사람 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왕에게 힘이 실어져야 되기 때문에 왕비는 조금 그래도 좀 한미한 집안에서 이제 뽑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뭐 언니 오빠도 없는 거의 고아나 다름없는 민자형을 이제 왕비로 책봉을 해요. 그거 바로 명성황후입니다. 근데 명성황후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읽고 그도 마찬가지로 야심을 키워나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종의 통치가 시작되면서는 민씨 집안 사람들이 계속 정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민씨 세력이 집권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명성황후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권력을 잡으면서 일본이 계속 조선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데 저 일본을 어떻게 견제할까? 안 되겠다. 외국에 힘을 빌리자. 처음에 힘을 빌린 나라가 청나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청나라요. 그 청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청나라 힘을 빌려요. 그래서 일본이요. 일단 조선을 차지하려면 청나라 먼저 제껴야 되겠구나. 전쟁합니다. 됐나요? 그게 그 유명한 청일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껏 딱 제껴놨는데, 이번엔 명성황후가 러시아와 손잡습니다. 됐나요? 당장 근데 러시아와 싸울 힘이 없으니까 명성황후를 일본이 제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사변. 을미사변이 언제 벌어지냐면 1895년이에요. 20년 정도 지났죠. 되셨어요? 자, 그때부터 이제 고종이 혼자 통치하는 시기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종의 집권기는 1기, 2기, 3기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되셨죠? 다시 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인데요. 그럼 흥선대원군이 아들을 대신해서 권력 잡아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였습니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흥선대원이 집권하기 바로 전에 조선의 대내외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를 이해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됐어요? 네, 그럼 그거 좀 볼게요. 일단 내부적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도 정치가 60년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안동 김씨들이 권력을 다 장악했었고 소수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 보니까 정치의 다양성이 실종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의 많은 기구들 중에서 특히나 비변사에서만 모여서 정치를 했다. 그래서 1품부터 9품 중에서 2품 이상 되는 사람 정도가 돼야지만 정책 결정을 할수 있고 나머지는 다 실무만 담당하는 명령을 받고 있었던 그런 구조이더라. 자, 뿐만 아니라 소수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다 보니까 그들을 중심으로 부패가 되고 그래서 삼정의 문란이 발생한다. 그럼 농민들 살아가기 너무 힘들겠죠? 결국 실에 빠진 농민들은요, 뭔가에 기대야 돼요. 두 가지 장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종교예요. 말씀해 주세요. 이 당시 농민들이 빠져들었던 종교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천주교. 그렇죠. 그래서 천주교 신부들이요, 이 당시 몰래몰래 국내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하나가 동학입니다. 조심하세요. 동학은 이미 철종 시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그렇게 공부해왔죠. 그쵸? 예. 흥선대원군 시기 때는 그 동학이 퍼져나가는 모습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개화기는 50여 년에 걸친 이 짧은 기간에 대해서 9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될 만큼 정말 세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동학이 등장했어. 예전에 고려 공부할 때 고려 전기, 중기, 뭐 후기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정확하게 시점을 딱딱 끊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자, 더군다나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기 바로 1년 전에요. 전국적으로 농민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술 농민봉기. 맞아요? 철종의 마지막 시기. 진주에서 농민봉기가 터졌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임술 농민봉기까지 확산이 되더이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흥선대군이 권력 잡았어요.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199페이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결국 흥선대군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세도 정치의 문제점들을 뭐한다? 시정하는 내정 개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흥선대원군 권력 잡을 시기쯤 대외적인 상황을 한번 보자면, 여러분 지금이 몇 세기냐면 19세기인 거죠. 이 19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 자체는요,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 열풍이 불었던 시기입니다. 제국주의. 로마 제국, 페르시아 제국, 뭐, 일본 제국. 이게 이제 제국주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작은 나라가 아니라 큰 나라. 자기네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영토가 아니라 다른 민족의 국가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제국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일본이라고 안 하고요. 뒤에서부터 자꾸 일제, 일제라고 말하잖아요. 그 일제가 일본 제국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 세계적인 열풍이 불었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요거 지우고 다시 좀 쓸게요. 자, 이런 19세기 때 제국주의 열풍이 분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유럽에서요. 18세기 때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 대변화인 거죠. 그동안은 집에서 물건을 만들다가 유럽 사람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고, 한 번에 대량 생산되고, 대량 생산된 건 우리가 먹고 쓰고도 남아요. 그럼 그걸 갖다 팔고 싶겠죠. 근데 유럽 안에서 더 이상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는 아프리카를 접근합니다. 되셨어요? 근데 단순하게 말, 떡도 물건 사세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건 안 사? 사라고 이러면서요. 공격까지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을 해서 아예 식민 지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그들의 그러한 속성을 제국주의다라고 불러줍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 당시 이제 아시아 국가들에게도 이 제국주의의 영향이 미쳤겠죠. 중국 하면요, 중화주의, 중화 사상에 빠져들었었던 그들만의 프라이드가 엄청났었는데, 이 중국은요, 영국에게 두 번에 걸쳐서 완전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842년 중국이 강제로 문을 딱 열었어요. 열고 싶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완전히 깨져버린 바람에 문을 열게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강제로 문호를 개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첫 번째 이제 개항을 했던 게 1842년인데, 이 전쟁에서 지고 난 다음에 중국이 계속 이게 자존심을 꼿꼿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프랑스까지 대동하고 다시 한번 쳐들어와요. 이게 이제 제2차 아편 전쟁이라는 겁니다. 시험에서는 뭐 아편 전쟁, 제2차 아편 전쟁을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 꼿꼿하게 버티고 있다가 중국 청나라가 또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의 심장부였던 요 베이징 있잖아요. 요 베이징이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국내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그 서양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갖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 공격해서 베이징까지 함락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러시아가 우리가 니들 사이에 문제 좀 해결해 줄게 중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중재한 대가로 청나라 땅을 가져가는데 거기가 어디냐? 연해주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을 합니다. 그럼 연해주가 어딥니까? 백두산이죠? 두만강이죠? 압록강이죠? 연해주가 이쪽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근데 뭐 일본이나 청나라는 우리에게 좀 친숙하지만 러시아는 너무나 무섭거든요.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한 러시아 제국. 거기에 대한 긴장감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더라. 또 거기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은 언제 개항을 하냐면 1858년. 연도를 외우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굳이 중국처럼 막 전쟁 안 해요. 이미 중국이 대패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항복 이렇게 해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은 사무라이, 무사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막부 체제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이 막부 체제는 기본적으로 접근을 해오는 서양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한번 싸워봐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왜? 미국이 배를 끌고 왔을 때 규모를 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그래서 미국에게 싸우지 아니하고 문호를 개방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에서는요, 그 막부에 대한 여러 가지 위신이 예전 같지 않고 추락하는 상황이었더라. 됐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서양의 배들이 출몰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양선이에요. 이양선이라는 게 모양이 다른 배, 모양이 다른 배. 됐어요? 물건 싣고 다니면서 강제로 개항을 시키려고 했었던 그런 서양의 배들을 이양선. 그래서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와 물건 사고 팔자, 통상을 요구한다. 됐습니까? 자, 결국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흥선대원군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너들 간의 교류를 안 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워도 되죠? 해야 될게 많은데 벌써 시간이 15분 이상 가다 보니까 제가 좀 마음이 급해져서. 제가 은근히 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 대학 다닐 땐가요? 화장실 들어가다 뇌진탕으로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신발을 끝까지 다못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찍찍 위에서 누르고요.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뒤에 자빠져가지고 큰일 날 뻔한 적도 있는. 강의하면서 그런 본능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거나 막 이렇게 되면 마음이 막 급해져서 본래 성격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기 전에 대내외적인 상황을 봤으니까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느 정도 유추가 되신 거죠? 자,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가 봅니다. 자, 첫 번째는 내정개혁 들어가 볼게요. 흥선대군이 권력을 잡는 10년 동안 추진했던 개혁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 좀 많기 때문에요. 이걸 크게 다시 두 개의 주제로 다시 나눠서 들어가요. 일단 첫 번째는 왕권 강화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 때 추락했었던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가 지금 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냐면 백성들이 뭐 삼정의 문란 이런 거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비책이 나옵니다. 자, 먼저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안동 김씨의 축출하더라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르게 사람들을 등용을 해요. 고르게 등용을 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정치판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남인 세력들이 있었죠. 몰락했었던 남인 세력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왕실의 종친 세력들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그의 이러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어디 있냐? 교재 199페이지. 199페이지 오른쪽 그 보조단에 보시면 인재 등용 나와 있죠.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고 천리를 끌어오겠다. 종친 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겁니다. 태산을 깎아내려 평지를 만들고,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메이로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태산, 그만큼 높아요. 근데 그걸 깎아내리겠대요. 누구를 몰락시키겠다? 안동 김씨를 몰락시키겠다.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높이려 하는데, 남대문은 남인을 말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공들은 어떻게 생각하오라고 물었다라고 하네요. 자, 두 번째. 세도진 정치 시기 때 권력의 중심이 누구였다고요? 비변사였다고요. 근데 그 비변사가요, 드디어 축소되다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비변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능 중에 정치 기능이 있죠. 이 정치 기능을 의정부에 나눠주고요. 군사 기능은 어디에 줄 거냐면요. 삼군부에 줄 거예요. 삼군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언제냐면 저기 조선에서요, 태조가 도평 의사사의 기능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삼군부를 설치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도평 의사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의정부와 삼군부가 나왔듯이 이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체제 안정을 위해서요. 법전을 편찬하는데요. 이때 나왔던 것이 대전, 회통, 육전조례가 있어요. 법전입니다. 대전, 회통, 육전조례 이두 개를 편찬합니다. 여러분께서 조선의 역사를 공부할 때요, 법전은요, 딱네 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조선의 가장 핵심 법전,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시작을 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되었었던 경국대전. 그러다가 큰 변동 없이 오다가 영조 시기 때 거기 이제 부록집 들어가 있죠. 이것이 속대전. 그러다 정조 시기 때 대전 통편 들어가고요. 마지막 조선의 법전이 바로 대전 회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조선의 법전, 대전 회통. 그러다 보니까요. 대전 통편, 대전 회통. 이러면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시험에서 은근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전 회통이라고 하면 흥선대원 시대 만들어진 법전 기억하시고요. 육전조례라고 하는 건딱 보니까 뭔것 같습니까? 육조랑 관련돼 있는 것 같죠? 예, 네, 맞아요. 대전 회통에 빠져 있었던 여러 가지 세부 내용들, 특히 육조와 관련된 법이라든지 시행 규칙을 담아둔 것이 육전조례.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명칭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왕실의 권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요, 조선의 정궁이긴 하지만 200여 년 이상 버려져 있었던 궁궐, 어딜까요? 경복궁입니다. 그 경복궁을 새로 짓습니다. 여러분, 이 경복궁을 새로 지었다라고 하는 건 조선의 제1정궁으로 삼겠다. 원래 제1정궁이었잖아요. 근데, 전쟁 이후에, 그 전쟁은 임진왜란. 임진왜란 후 경복궁이 불타고 난 다음에 경복궁보다는 창덕궁에서 왕들이 정치했었거든요. 이제는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복궁으로 왕들이 곧바로 돌아가지 아니했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경복궁이 너무 커요. 이거 공사 들어가는데 돈 겁나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창덕궁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흥선대원이 경복궁 새로 짓겠답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부터 그 돈을 조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기부금을 받습니다. 이걸 바로 원납전이라고 불러줘요.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 내겠다. 원하는 사람들에게 돈 내겠다. 원납전. 근데 이게 실제 성격은 거의 강제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그런 돈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결두전이라는 게 있어요. 결두전. 결이라고 하면 토지 1결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쌀 3, 그러니까 300두 정도가 나오는 토지를 우리가 이제 1결이라고 불러줬었는데 그 1결에서요. 백문을 거둬들이는 게 결두전이에요. 백문이라고 하면 상평통보 100개를 말합니다. 엽전 100개를 거둬들였대요. 자, 뿐만 아니라 통행세라고 하는 걸 징수를 해요. 한양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대문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뭐 남대문, 북대문 이런 걸 통과해야죠. 그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사람이나 짐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기는 거, 통행세를 징수합니다. 자, 근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돈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조선은 이미 뭐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가 되면서요. 세도 정치로 인해서 조세가 제대로 거쳐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되게 많이 낸다고 했었죠. 그렇죠? 삼정의 문란이라고 불러줄 만큼 백성들은 많이 거둬들이는데 이게 지금 제 배송에서 문제가 생겨요. 배달 사고가 벌어지면서 많이 내긴 하지만 그 중간에 다 관리를 착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가에서 거둬들인 양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는요. 만성적인 국가 재정 적자에 시달립니다.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요. 근데 5년 이상 되는 이런 공사에 얼마나 돈을 많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예요. 공사를 아예 안 하거나 아니면 돈을 찍어내는 방법. 어린아이들에게요.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것처럼요. 이 당시 정말 대단히 단순하게 생각했던 게 돈이 없어? 그럼 찍어내자. 근데 그것도 엽전 하나, 두개 찍어내서 언제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상평통보 엽전 한 개에 100배 가치 하는 돈을 찍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당백전이에요. 당백전. 우리가 일당백이다라고 얘기하죠?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백전은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결코 좋은 돈이 아니에요. 악화라고 합니다. 악화. 부인 중에 되게 나쁜 부인, 악처라고 하잖아요. 악화. 돈인데 되게 나쁜 돈, 악화입니다. 왜 그러냐면, 당백전이라고 하는 건 일당 100, 상평통보에 100배 가치를 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근데, 당시 같은 경우는요, 어떤 식의 돈의 가치를 받냐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구리로 만든 동전이었어요. 이 동전에 얼마나 구리가 이제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돈의 가치를 따졌었어요. 이런 식으로 따지는 분인데, 이 당백전을 발행하는 실제로 들어갔던 구리의 함량 정도는 상평통보보다는 한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돈의 가치는 100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사람들이, 왜 오늘날에도요, 부동산 가격이 너무 널뛰게 할 때,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었냐면, 금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그래도 물건은 남으니까.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불안정한 그런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구리라도 남잖아.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이거는 상평통보 100배 가치야 라고 이제 실제 가치는 대여섯 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뻥튀기 되는 돈인 거죠. 그리고 또 국가는요,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1년 사이에요, 1600만 냥을 찍어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000억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국가가 단기간에 그 1000억이라는 돈을 시중에 갖다 뿌려야 되니까 얼마나 물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당백전을 발행했다. 항상 꼬리에 같이 따라 붙는 것이 물가가 폭등합니다. 물가가 폭등합니다. 항상 세트로 다녀요. 됐나요? 그래서 1년 만에 쌀 가격이 한 7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 정말, 땡전 한푼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땡전이라고 하는 게요. 당백전을 강하게 발음해서 당백전, 강하게 땡전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경복궁 거의 완공 다 돼가서요. 또 불도 났어요. 그럼 나무라도 새로 다 조달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나무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양반들이요. 무덤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다 나무 잘 심어놨거든요. 수십 년된 나무도 얼마나 좋은 거 많겠어요. 그거를 베다 씁니다. 그래서 묘지림 벌목. 양반들의 반말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기간 공사를 하는 동안 농민을 동원하는데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농민의 피곤도가 커져가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 엿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바로 경복궁 타령입니다. 되시겠죠? 자, 이것이 일단 흥선대군이 내정개혁에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추진했던 정책. 됐나요? 자, 근데 여러분들 분석을 하나 해보자면 특히 이 중에서 지금 뭐 당백전 발행으로 해서 물가가 폭등하고요. 농민 동원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졌겠구나. 불만이 커져갔다.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민생 안정 쪽을 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수습을 해야 되는 게 삼정의 문란 해결하는 거죠. 그쵸? 시정합시다. 우리 삼정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전정, 군정, 그리고 환곡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전정, 군정, 환곡. 근데 대답해 주세요. 조선 후기 때 조세제도 개편하면서 그동안에는 이제 그 세금을 징수할 때 토지를 근간으로 하기도 하고 집을 근간으로 하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조세 징수할 때그 근간이 어디로 된다고요? 토지에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요 토지 1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영정법에서 말했었던 1계열당 4두 기본 까시고요. 훈련 도감에 쓰여지는 그 삼수미세 있죠? 그거 2.2두 포함됩니다. 대동법 없애면서 대동법 시행해서 만든 1계열당 12두 들어가죠. 균역법 시행하면서 보충금을 메꾸기 위해서 나왔었던 결정 2도 나오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각종 잡세까지 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가진 자들 중에서는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대장을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 토지 없어요. 감춥니다. 이걸 바로 은결이라고 불러줘요. 분명히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없어요 하면서 토지를 감추는데요. 이 흥선대군 시기 때 양전 사업이라는 걸 벌려요. 양전 사업이라고 하는 건 토지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숨어 있었던 은결을 찾아내서 그 은결을 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조세를 징수를 해요. 되셨죠? 자, 그다음 조선에서는 군대 안갈때 군포 내면 되는 합법적인 방법이 생겼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군포는 누구만 냅니까? 일반 백성들만 냈었습니다. 군적 수포제라고 하는 게 일반 백성들만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흥선대군이 왜 백성들만 내? 일반 양반들도 같이 내? 라고 바꿉니다. 이래서 나오는 제도가 뭐가 있냐면 호포제예요. 호포제라고 하는 게요. 포를 징수할 건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포자, 집을 기준으로 징수하겠다. 다시 말해서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일단 16세기 때 나왔었던 군적 수포제는 누구만? 일반 백성들만 군포를 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18세기 때 영조가 선무군간포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선무군간포는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했으나 할일 없는 그런 집 자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무군간이라는 지위를 주고 난 다음에 군포를 징수하는 걸 했었죠. 그래서 양반이 다수, 아, 일반 백성이 다수인 거에다가 일부 양반을 포함시킨 정도의 모습. 이었다가 지금 19세기 흥선대군 시대 호포제를 실시하면서 이제는 양반과 백성 모두에게 걷는 모습인 거예요. 되셨죠? 자, 그래서 호포제 이걸 실시했고요. 환곡. 환곡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거 없애자. 그래서 민간에다가 그걸 맡기는데 이게 바로 사창제예요. 자, 사창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곡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면단이 있죠. 면 단위로 곡식을 서로 빌려주는 건데 이거 그 동네에서 좀 나름대로 인품도 있고요. 믿을 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를 사수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동네 농민들에게 필요한 곡식을 빌려주게끔 하게 하였더라.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만동묘 기억나십니까? 서원이 뭔지는 아시죠? 그쵸? 근데 이들을 문 닫아 버리게 했대요. 일단 만동묘라고 하면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주려고 군대 보냈었던 명나라 신종을 기리는 사당. 이게 바로 만동묘예요. 근데 노론들이요 너무 그 명나라 숭상하면 가면서 그죠? 명나라의 의리를 강조하면서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만동묘 없애버렸어요. 서원을요 전국 600여 개문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47개의 서만 남겨뒀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왜 서원을 문 닫아 버렸습니까? 여러분, 서원 중에서요, 그러니까 전국의 많은 서원 중에서 국가가
야, 니네 서원은 되게 우수한 서원이구나. 국가가 우수서원, 그 우수학교로 표창을 해줬을 경우는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서원에 다니는 학생, 아, 그 서원에 있는 토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되고요. 그 서원에 있는 학생들은 군대를 면제받는 그런 특권을 부여해줬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익서원이에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16세기 때 성역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서원 중에서 사익서원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하는 토지, 세금 안 내도 되게 안 되고, 거기는 학생들 군대 안 와도 된다. 면세 면역의 특권을 줬는데, 문제는 그런 사익서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전국 600여 개의 서원을 문을 닫아버리고, 47개의 서원만 남기게 된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러한 서원 철폐에 대해서 양반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이곳은요, 자신들이 모이는 정치적인 집합소이자 유학을 공부하는 곳인 거잖아요. 그래서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그래서 막 한양까지 올라와가지고요, 상소문 올리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때 흥선 대원이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냐. 자, 교재 200페이지 가운데 보세요. 흥선대원군의 서원 정리 사료 들어가 있죠. 흥선대원군은 서원 철폐령에 반대하여 시위하는 유생들을 향해서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백성의 피를 빨아 해치는 자는 내가 용서치 못하겠다. 하물며 서원은 우리나라의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어찌 이렇게 신성한 곳이 도적이 숨는 곳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유생들을 몰아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내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은 용서하지 않겠다.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어요. 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그의 강력한 개혁에 대해서 앞서서 지금 경복궁을 중관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불만이 누적된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서원 지금 철폐되고요. 또 하나 양반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호포제. 결국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양반들이 뭐 한다? 보이콧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권불 10년이라고 했어요. 권력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결국 흥선대원군 권력 10년 잡고 난 다음에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요. 양반들이 반발하는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호포제 징수랑 서원 철폐하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양전삼을 벌이게 되면 양반들도 피해를 입지만 일반 농민들 중에서 부농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피해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의 반발이라고 하면 이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많은 정책 외우셔야 되겠죠. 자, 근데 주제를 나눕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나왔던 정책들 세트로 같이 기억해 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요, 흥선대원군의 대외정책 들어갑니다. 자, 일단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때 이미 중국 청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서구 열강에 의해서, 열강이라고 하면 열락 강한 나라들, 열락 강한 나라들, 열강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된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나시겠죠? 자, 이때 조선에 접근하고 있는 서양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방법은 너희들과 교류 안 해였었어요. 이걸 바로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이렇게 불러줍니다. 근데 여러분 통상수교 뭔지 아시죠? 그렇죠? 뭐 일단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적 개념인 겁니다. 그렇죠? 경제적 개념. 서로 물건을 사고 팔겠다. 수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개념인 거죠. 물론 보통의 경우에는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인 교류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만 꼭 그렇지 않냐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2년인가요? 그때 중국과 정식 수교를 맺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거든요. 뜨셨어요? 일단은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개념. 네, 통상 수교 둘다안 하겠다. 거부 정책을 펼치는데 그런 거부 정책이 왜 나오게 되는지 상황을 좀 볼게요. 미련을 말씀드리면 여기는 사건이 쭉쭉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사건의 순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텐데 그 많은 세부적인 이야기까지는 다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러분께서 시험에서 문제 풀어야 될 것들은 제가 판서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은요, 1866년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이 1866년 1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병인년이거든요. 병인박해가 일어납니다. 우리 병인박해는 앞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죠, 그쵸? 국내에 있었던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되는 사건을 말하는데, 왜 갑자기 병인박해를 일으켰느냐? 중국이 영국, 프랑스와 두 번째 전쟁 겪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영국이랑 맨 처음에 싸웠던 걸 이제 1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고요. 영국이 프랑스까지 대동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온 걸 제2차 아편 전쟁이라고 하는데, 제2차 아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걔네들 사이에 중재해 주느라고요. 또땅 하나 차지했다 그랬죠. 그게 어디라고요? 연해주.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위쪽에 있잖아요. 그들은 항상 추워요. 그래서 러시아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부동항이라고 해서 부 아니 부돌돔 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워낙 춥다 보니까 겨울만 되면 항구가 다 얼어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지 아니하는 항구를 확보하는 것이 러시아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리 위쪽에 있으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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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내려와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계속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러시아를 남하라고요. 그래서 이제 흥선대군은 이들의 남하를 어떻게 견제할까 고민하는 거죠. 이때 그가 생각했던 방법은 적은 적을 통해서 무찌르겠다. 이제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이제이. 이게 옛날 이제 중국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주변이 다 자기네가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견제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발해를 공격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신라 끌어들이기. 이런 방법. 이게 바로 이제이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당시 제2차 아편전을 끝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군대가요, 물러가는 게 아니에요. 청나라에 계속 주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러시아 견제시키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와 교섭을 하려고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신부들 있잖아요. 그를 통해서 야, 저기 청나라 파견돼 있는 프랑스 해군한테 연락 좀 넣어줘봐.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프랑스 신부님이 아, 우리는 정치 문제 간섭 안 해요. 이렇게 거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불만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또 거기에다가 당시 천주교 국내에서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양반들의 불안도 큰 거예요. 양반 유생들. 그래서 그들이 이 천주교 계속 퍼지게 되면 이네들이 외부 세력과 연결을 해가지고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유생들의 반발이 결합이 되다 보니까 자, 요건 이제 실패로 끝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병인박해를 일으켜서 국내에 들어와 있었던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이고 천주교 신도들 8천여 명을 처형하게 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8천여 명을 처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바로 병인박해라고 불러줍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자체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같은 해 7월입니다. 이번엔요 미국의 상선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배 이름이 제너럴 셔먼호예요. 이 제너럴 셔먼하고요, 마찬가지 다른 이양선처럼요, 물건도 싣고 대포도 같이 싣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거래를 요구했는데 이들이 나타났던 곳이 어디냐면 평양이에요. 여러분 평양이라고 하면요, 일단 서해 쪽 있는 곳이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대동강이거든요. 대동강을 따라서 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양 쪽에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속 통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우리는 니들과 교류 안할 거니까 필요한 물만 얻고 가. 근데 그네들이 아니 싫어 싫어 그러면서 계속 들어옵니다. 또 때마침 비도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위가 높아졌겠죠? 그래서 겁도 없이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아예 필요한 것만 가져가. 그래서 뭐 땔감이라든지 뭐 식료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공급을 해줬는데 그들이 계속 통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반대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을 잡아가는 거야. 되게 열받았죠. 그래서 조선 조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안 되겠다. 쟤네 그냥 격파시켜버려라. 이때 그것을 명령 내린 사람이요. 박규수인데요. 박규수는 앞으로도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 박규수가 누구냐? 당시 평안도 관찰사였어요. 평안도 도지사였던 박규수가 공격하고 명을 내리자. 이때 우리 백성들 그리고 관리들이 여기 공격을 해버렸어요. 또 때마침 비가 와가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계속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비가 중단되면서 물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그 바닥에 꽂혀버리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그 화살 쏘기. 불화살을 내려서 이 배를 홀딱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이 죽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되셨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자, 그리고 또 같은 해, 이번에는 9월입니다. 프랑스는요, 계속 조선과 통상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신네들의 물건과 자신네들의 종교를 계속 우리한테 전파를 시켜주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거부했죠. 그러다가 병임박해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이때 처형을 면하고 간신히 도망갔던 프랑스 신부가 중국 천진에 있었던 프랑스 함대에다가 그걸 다 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꺼주닥 잡혔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바로 병인 양요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병인 양요는 우리나라와 누구와의 관계다? 프랑스와의 관계다. 주목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제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주요하게 나오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적인 지점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꼭 기억해 둬야 될 곳이 어디냐? 여기 강화도예요. 왜 그러냐? 강화도 같은 경우는 수도 한양에서 가깝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해를 통해서요 수도 한양을 들어오기 위해선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섬이 강화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가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단기간에 빨리 공격해야 될 곳들이 하나가 이제 강화도가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가 우리를 굴복시키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완벽하게 초토화시키겠다는 게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 조선을 굴복시켜서 개항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왔던 곳이 어디냐? 강화도입니다. 이 강화도가 보면 이렇게. 여기가 지금 서울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섬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프랑스 군대를 이끌었었던 제독이 이제 로즈 제독이에요. 그가 이제 군대를 끌고 이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요, 뭐 워낙 이쪽이 그동안 군사시설이 있긴 했었어요. 강화도가 지리적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보, 진, 뭐뭐 보, 뭐뭐 진다 군사시설이거든요. 이런 곳들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었으나 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가 이들 거의 한달 동안 점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반격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군대가 이렇게 해서 한양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요 지점. 여기 지금 문수산성이라고 있어요. 이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이끄는 부대가 프랑스군을 상대로 싸우기도 하고요. 프랑스군이 이제 강화도 들어가서 꼼짝달싹도 안 하고 한달 동안 점령을 하고 있을 때는요, 누가 나타났냐? 양원수가 활약을 합니다. 이 양원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프랑스 애들이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데 여기를 장악하고 약탈을 하고 있자, 우리가 지금 여기 강화도 넘어가서 그들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프랑스 함대의 규모가 있고 무기가 우수하다 보니까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이때 양원수가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제가 군대 끌고 가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나라가 백두산 호랑이를 잡을 정도로 또 포수들의 능력이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포수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포수들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수들을 동원해가지고요, 밤에 밀물과 썰물차를 이용해가지고요, 강화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면 정족산성이라고 있어요. 자, 문수산성 하나 나왔습니다. 정족산성 나왔습니다. 이 정족산성을 딱 장악한 거예요. 기습적으로 장악했어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이게 웬일? 이러면서 좀 만만하게 보고요, 정족산성을 공격했는데, 정족산성의 지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양원수 부대가 위에 있고 프랑스군이 밑에 있으면 공격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국 승리를 하게 되고 결국 프랑스 군대가 한 달여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병인 양요에서 결국 우리가 프랑스 상대로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단, 안타까운 것은요. 정조가 규장각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정조는 그 규장각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정말 귀한 책들은 이건 진짜 꼭잘 보관해야 돼 이러면서 강화도에다가요 별도의 분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바로 외규장각이에요. 근데 프랑스 군인들이 한달 동안 점령하면서 강화도 곳곳을 막 다녔겠죠. 근데 가봤더니 뭔가 특별한 곳이 있어. 열어봤더니 책들이 뭔가 예사롭지 않은 겁니다. 자, 이 외규장각에서 보관되고 있었던 책들이 이제 의궤였는데요. 의궤라고 하면 그림책이에요. 조선 왕실에서 벌이는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행사를요, 정말 세밀하게 그려준 책들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딱 봐도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알수 있는 아주 중요한 왕실 도서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금, 은, 보석들이 있는 겁니다. 이걸 뭐 한다? 약탈해 간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책들이요, 한 6천여 권이 되는데, 그 중에서 300여 권은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불려버려요. 그리고 보물들을 가져갑니다. 되셨어요? 우린 한동안 그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있다가 1970년대 그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밝혔습니다. 이때 밝힌 데 기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병선이라고 하는 역사학자예요. 이분이 프랑스 유학 갔다가
외교장각의 의궤들이 약탈당한 것을 제대로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반환 요구가 전개됐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현재 2011년도에 모든 것들이 다 반환은 됐습니다. 됐나요? 박병선 박사에 대해서 이미 문제에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름도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러갑니다. 언제로 가냐? 1868년으로 가겠습니다. 이때는요, 오페르트라고 하는 독일 상인이 있는데요. 이 상인이 무덤을 파헤치려고 하는 사건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렇게 불러줘요. 이 사람이 파헤치려고 했던 무덤은요, 흥선된 곳 아버지 남현군의 무덤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충청남도 예산에 있어요. 잠깐만 역사 이야기 좀 해드리자면, 아까 흥선대원 군은 안동 김씨에게 그 발톱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정치는 관심 없어요. 저는 술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는 내 아들을 왕으로 앉히겠다. 뭐 이런 생각. 안동 김씨를 아주 몰아내겠다. 이런 야심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뭐 했었냐면 전국을 막 돌아다녔어요. 어디 명당 자리가 없나. 한 10년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드디어 명당 터두 군데를 이제 알아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는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기다가 조상의 무덤을 옮기게 되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가 됐을 때 너희 집안에서 왕두 명을 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런 좋은 명당터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명당터는 왕을 배출하는 건 아니지만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만한 땅이 하나 있다. 이러면서 이제 풍수지리가가 흥선대원군에게 이제 그 당시 권유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요즘 정치 보면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그렇게 글쎄요, 예전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도 않고요. 스트레스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자자손손 부귀 영화를 누릴 텐데, 흥선대군은 아니다. 나는 첫 번째 콜.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신의 아버지 묘를 이장합니다. 이게 바로 충남 예산에 있는 그 명당터예요. 되셨어요? 근데 그 뒤요, 이런 좋은 명당터 혹시 누구라도 도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름 방비를 했어요. 그래서 무덤 조성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요, 석회석, 쉽게 말하면 시멘트를 발라버렸어요. 되셨나요? 그리고 실제로 옮기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서 그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된 겁니다. 고종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오페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상황까지는 모르는 거고요. 오페르트는 이미 두 번에 걸쳐서 조선에다가 개항하자, 장사하자, 똑똑 계속 요구했는데 자꾸 거절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을 굴복시키지? 아! 조선은 성리학을 중시하는 나라이니까 흥선대군 아버지의 무덤 파헤쳐가지고 뭐 이렇게 뭐그뼈 같은 거라든지 수습하고 거기는 부장품 같은 거 가지고 오면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할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끌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오페르트가 남양군의 무덤이 있는 정확한 지점을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이제 천주교를 박해하는 과정 속에서요, 천주교 신자들 있잖아요. 그들의 일부가 중국에 건너갔고, 그들이 길잡이 노릇을 한 거죠. 그런 길잡이 노릇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을 이제 도굴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 단단한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이미 이런 무덤은요, 묘직이라고 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관청에 가서 고발을 했겠죠. 그러면서 관갈한 그 주민들이 막 나타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짱돌 같은 거 던지면서 계속 저항을 해요. 결국 그래서 실패로 끝나고 돌아가고 나요.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덤을 지금 파헤치려고 하는 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 욕먹을 짓인 거죠. 그렇죠? 그로 인해서 서양에 대한 배척 감정이 훨씬 더 심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71년 하나의 사건이 또 터집니다. 이게 바로 신민양요. 도대체 신민양에 누가 쳐들어왔냐? 이번에는 미국입니다. 왜 왔는지 아시겠죠? 미국도 통상을 원하는 뭔가 건수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 제너럴 셔먼의 사건을 미국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핑계 삼아서 조선아, 미안하면 통상하기를 요구해 오는 거죠. 되셨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민양요가 벌어졌던 것도요, 강화도예요. 미국이요, 대포를 실은 배를 가지고 와요. 강화도에는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한 시설들이 있다고 했었죠. 뭐뭐 보, 뭐뭐 진 있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대포가 있었다고 하지만 날아가지도 않는 대포 있잖아요. 다 고장 난 거, 이런 거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 미국이 로저스의 주도하에 강화도를 이제 공격을 해왔을 때 초지진,
격파당했어요. 광성보. 격파당합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요, 오래 머무르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강화도 생긴 모습 이렇게 보여드렸죠. 그쵸? 자, 그러면서 서울로 오기 위해선 이렇게 진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초지진이 여기 있어요. 여기 격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덕진진이 있는데, 여기도 격파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데가 이제 광성보가 되겠는데, 이 광성보를 지키고 있었던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어재연이 이끄는 350여 명의 군인들이에요. 근데 이 어재연과 350여 명의 그 군인들은요,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쏴지지도 않는 대포, 조총, 이런 거 가지고 공격했겠죠. 그거 떨어지고 나면, 아까 말씀했던 우리 전통 무기, 짱돌, 짱돌 가지고 던져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당시 미국인이 남겨둔 기록에 보면, 무기는 자기네가 너무나 우수한데, 그 조선인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키도 작아요. 그쵸? 그 삐쩍 마른 그 조선인들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돌멩이 하나까지 던져가면서 끝까지 저항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됐나요?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눈앞에 제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는데 저는 항상 이상하게 해요. 어재연 장군과 그 부하들에 대한 얘기를 길게 얘기하건 짧게 얘기하건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요. 마음이 되게 뭉클해져요. 길게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쵸? 한 10초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뭔가 얘기만 하려고 그러면 아, 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되게 뭉클해져서. 그때 남겨진 사진이라든지 자꾸 그거 저 혼자만 자꾸 떠올려서 죄송한데 그게 떠올라서. 됐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진들을 봐서 좀 뭉클하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뭉클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앞에 나왔던 인물들과 비교해서 외워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어재연 장군을 대단히 위대하게 생각하면서도 외울 때는 그냥 이렇게 갑니다. 광성보에서 어재연이 이끄는 군대. 앞글자 따서 광어에. 광어에. 되셨어요? 여기선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병인양요랑 신미양 때 활약하는 사람들 구분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한성군이 문수산성, 양원수가 정족산성. 자, 그리고 어재연은 광성보에서 신미양요 때 쌓았다. 그래서 이들이 일단 시간이 좀 달라요. 분류시키시면서 광어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하나 기억하실 건요. 이때 어재연이 이끌던 그 부대, 거기 이제 총깃발이 있었겠죠? 우리가 이런 총깃발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 수작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들어간 이제 수작이라고 하는데, 이 수작기를요, 미국이 전쟁에 대한 승리, 어떤 그, 뭐랄까, 전리품? 이걸 이런 의미로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가 이것이 국내로 귀환이 됐습니다. 가끔 수작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흥선대원군 시기 때 연속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흥선대원군은 서양과 교류하지 않겠어. 그 내용을 담은 척화비를 전국적으로 건립합니다. 척화. 화해하는 것을 배척한다. 화해를 거부한다. 척화비를 세워요. 자, 우리 교재 201페이지 보면 척화비 오른쪽에 사진 나와 있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자는 것은 화해를 하자는 것이고 화해를 한다는 것은 나라를 파는 짓이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고 그다음에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화의를 하자는 것은 싸우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나라를 파는 짓이다. 갑자기 멘붕 왔어요. 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통상수교 거부정책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순서 기억하셔야 되겠죠? 앞글자만 따보세요. 병제, 병오, 신, 척.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수업을 듣는 병제랑 병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수업이 별로 재미없어도요. 제가 웃긴 얘기하면 괜히 신나는 척 해주더라고요. 병제랑 병오는 신나는 척을 했어요. 됐죠? 예, 순서별 문제 중요하니까 신경 써 주시고요. 특히,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요. 신미영의 바로 직전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5년 전에 벌어졌었다라는 거 순서 조심해 두시길 바랍니다. 서양이 침범함에 싸우지 아니하는 것은 화의라는 것이고, 화의라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마지막에 한번더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외세가 침략하려고 했던 그런 속성을 잘 이해하고 막아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장점은 있지만, 이미 시기 자체가 19세기 산업혁명이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그런 근대화에 늦어졌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주제랑 섞어본다면 당시 이제 양반 유생들 있잖아요. 보수적인 성리학자들은 통상수교 거부정책 이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를 합니다만은 아까 봤던 그 서원철폐 있잖아요. 그 서원철폐가 집권 8년 차때 나온 거거든요.
서원 철폐가 되면서 이건 지지하지만 서원 철폐하는 걸 인정할 수 없어. 결국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왕도 이제 22살 됐으니까 직접 통치하고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 결국 그래서 10년 만에 물러납니다. 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근현대사 부분 첫 번째 흥선대원군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요, 여기에서 이어서 곧바로 들어갑니다. 잠깐 휴식 취하시고요, 연속적으로 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